안녕하십니까 박새 주인. 안녕 수고해요. 나만 안. 안녕하십니까 박세주인입니다. 메르하바 살라말로. 오늘도 기타 강좌 영상 아니고요, 오늘은 박길입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기타 리뷰 진짜 열심히 한번 찍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천하고 있습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피드백을 좀 받으면서 계속 영상의 퀄리티를 계속 발전해 가려고 합니다. 기타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요, 박길이 영상,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도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보시고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오늘 기타 리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길이 7번째 기타는 바로 여기 탑니다. 고퍼우드 G210M이라는 모델입니다. 현재 뮤지션 마켓 사이트 기준 29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고정 댓글과 영상 설명란을 보시면요, 이 악기를 할인받아서 사실 수 있는 링크를 드릴 거예요. 그 링크에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여러분들도 할인받아서 이득, 저도 소정의 수수료가 뜨니까 개이득. 제가 이 악기를 선별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타를 추천해드릴 때 대충 얼마짜리 사야 돼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입문하시는 분들은요, 10만원대에서 20만원대 사셔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 사는 거 뭐 어차피 자주 사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돈을 좀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30만원 정도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금액만 투자해도 여러분들이 기타를 즐기시는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기타 가격 얼마입니까? 299,000원이죠 그래서 좀 할인 받으면은 28만원대에서 아마 구매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 기준 너무 저렴하지도 너무 비싸지 않는 적합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타를 먼저 골랐고요. 두 번째는 이 자태를 보십시오. Like dark chocolate. 다크 초콜릿 같은 느낌. 저는 약간 이렇게 유니크하고 이런 통기타가 되게 매력 있더라고요. 디자인이 예뻐서 고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가 저번에 이렇게 보시면은 고퍼우드 미니 기타를 한번 리뷰했었는데요. 제가 고퍼우드 기타를 처음 리뷰해보면서 제품들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또 골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때문에 이 악기를 선별했고요. 악기 먼저 스펙 소개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퍼우드 G210M. 그래서 뮤지션 마켓에서 이렇게 구매 시 16가지 사은품 드리는 거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빠지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자, 여기 이렇게 주요 특징부터 나와 있습니다. 슬림한 오케스트라 바디, 그쵸? 그리고 솔리드 아프리칸 사펠리 정파, 솔리드라는 겁니다. 꽉 차있는 거. 그래서 탑솔리드라고 많이 말씀드리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이 솔리드는요, 사운드에 정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이게 되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칸 사펠리 치코판, 빠른 어택, 펀치가 따뜻한 사운드, 다크 초콜릿 컬러.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좀 바디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올 마호가니, 아까 제가 다크 초콜릿이라고 한 거, 이런 나무 목재들이 대부분 마호가니입니다. 그리고 여기 탑솔리드 나와 있죠? 방금 말씀드린 그 솔리드고요. 그리고 사운드 필러, 이거 제가 저번에 미니 기타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뭔가 볼펜 같은 게 여기 바디 안에 보시면 딱 서 있어요. 뭔가 이렇게 딱 박았는데 딱 때려주면은 뭔가 팍 빠질 것만 같지만 해보진 않았습니다. 괜히 고소 먹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고퍼우드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 헤드인데요. 이 헤드가 야무집니다. 뒤에 뭐 배치 같은 거 달려있다고 했죠? 플레이트라고 하는 건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본넛, 그리고 뭐 헤드백, 벌루트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바디 형태는 오케스트라 바디입니다. 그래서 뭐 좀 슬림해가지고 악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바디고요. 지판은 로드우드 지판이고요. 44.5mm네요. 이렇게 브릿지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비대칭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 보고 알았긴 했지만 뭐 보니까 되게 매력 있네요. 그래서 고퍼우드사에서 이렇게 사운드 필러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를 이렇게 표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 필러가 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가 보여드릴 킥백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한 스펙들을 이렇게 또 표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타랑 뭐 비교하실 때 요걸로 보시면서 다른 악기들과 스펙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펙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길이들은요 이렇게 스펙 소개시켜드리고 이제 제가 마이크로 녹음한 사운드를 들려드렸어요. 오늘부터는요 제가 직접 쳐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100%를 전달드리지 못해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걸 좀 비교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스트로크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는 약간 이제 이런 개방현 위주로 연주가 많이 되는 것들을 좀 쳐봐야 돼요. 이런 느낌. 저렴한 기타 그 특유의 가볍고 깡깡거리는 소리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소리를 개인적으로 좀 안 좋아하는데 이 악기는 다행히 그런 소리는 절대 없습니다. 저 이번에는 조금 플랫을 높여서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무축하고 좋은데요. 약간 이제 이번에는 퍼커시브를 가미한 좀 핑거링 연주를 한번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네. 요런 느낌, 그쵸? 이번에는 그냥 한번 뜯어볼까요? 바디라서 그런지 뭔가 약간 묵직한 느낌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메인으로 연주하는 악기들은 이 가격대가 아니다 보니까 20, 30만원대 기타면은 내 기타랑 차이가 어마어마하겠지 싶은데요. 제 기가 막힌가? 큰 차이를 왜 모르겠지? 이러면 안 되는데? 스트로크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제는 진짜 제가 마이크로 녹음한 거를 한번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소리의 변화를 주지 않고요, 마이크 볼륨만 키워서 보여드리는 영상이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어폰을 꽂으시고 눈을 한번 감고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더 귀의 감각을 살리셔서 들어보시면 조금이나마 더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사운드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긱백만 소개해드리면 되는데요, 긱백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게 이제 G210M을 모시고 있는 고퍼우드 긱백입니다. 제가 저번 박기리 영상 미니기타 때도요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여기 손잡이에 가죽 있는 부분,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 막 쿠션이 있어요. 그래서 기타를 최대한 보호하려고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쿠션들도 상당히 안정적인 편입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은 여기
여기 앞에 여기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큰 음악 노트를 넣으시면요, 세로보다는 좀 가로로 넣으시는 이런 느낌으로 넣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뭐 핸드폰, 지갑 이런 것 정도는 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소개해드릴 거는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 가지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기타를 리뷰하기 위해서 고른 이유는 디자인입니다. 제가 기타 고르실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론 가요대 스펙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본인이 눈에 봤을 때 제일 이쁜 기타를 사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다크 트러블링, 약간 좀 특별한 느낌의 기타가 너무 좋은데, 디자인만큼은 진짜 너무 합격입니다. 제가 만약에 통기타 커버 영상을 찍을 때 저는 이런 기타를 가지고 찍고 싶어요. 그 정도로 너무 탐나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만약에 통기타 세컨 기타를 만약에 구입한다면 저는 이런 디자인의 기타를 살 것 같습니다. 기타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따지시는 게 이제 가성비 이런 거 따지시는데요. 제가 이제 리뷰 영상을 찍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열렸는지 모르겠지만, 아, 요즘 되게 악기들 너무 가격 대비 너무 다 가성비 좋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가격대 기타 다 모아놓고 들었을 때 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10만원대는 너무 싸고, 그렇다고 30만원대 너무 비싸신 분들한테 합리적인 가격, 신품가 299,000원이지만 고정될 거가 설명란을 확인하시면요, 할인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많이 할인드리진 못하지만 이 정도라도 할인받으시면은 그래도 좀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28만 얼마 정도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저가형 기타는 별로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얘네 설명에도 막 중급용 탑솔리드 이렇게 수식어가 붙었는데요, 탑솔리드 악기다 보니까 사운드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하면서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좀 하신다면요, 괜찮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리뷰 영상 찍은 것들도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주기적으로 좀 열심히 찍어볼 거니까요, 앞으로도 더 좋은 기타들 많이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끼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고퍼워드 G20M에 대해서나 아니면 뮤지션 마켓, 그냥 여러 방면으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그럼요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아, 그러셨어.